보면은 여기 안에 이게 슬라이더라 해보고 이게 아이템이라 해보자. 우리 아이템 1, 2, 3이야. 자, 상태에서 내가 섹션 안에 있는 div는 컬러가 레드고 폰트 사이즈가 10rem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컬러는 4초다.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액티브가 들어갔다 할게요. 액티브가 들어가면은 근데 요거를 스와이퍼 뭐지? 아이템인가? 슬라이드로다. 슬라이드 요거잖아. 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해되니? 이게 들어가면은 컬러를 뭘로 바꾼다? 블루로 바꾸는 거야. 근데 왜 안 바뀔까? 블루로 현재 내가 이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아, 정확해.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요걸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만약에 이게 어떤 우리의 알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 알아서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건 몰라. jQuery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뭐야? 뭐야 이거? 2초에 한 번씩. 왜 안 돼? 자, 봐봐. 내가 이제 jQuery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set interval. 이 함수잖아, 이게. 이렇게 이 하면은 2초마다 이거 한 번씩 실행이 돼. 2초마다 한 번씩. 요거까지는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2초 한 번씩 야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여기 이 녀석 이름은
근데 왜 실행이 안 되냐? 저장하고. 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했고 이 액티브 이거 보이지?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블루가 되게 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알겠지? 요거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로직이 돌아서 이게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2초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2초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2초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 건데 2초 하지 말고 1초 하자. 이렇게. 그런데 역발상을 해보자. 역발상을 만약에 이런 상태로 생각해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어떤 요구를 받았냐면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녀석 있지. 이런 클래스가 들어있는 녀석. 이런 녀석한테 컬러를 바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거 보고서 이렇게 하겠지. 컬러? 블루. 이렇게 하겠지. 자. 그리고 어떤 요구까지 받았냐면은 이게 알아서 이게 알아서 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나서 이게 2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크립트로 쫙 잘라고 봤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서 딱 보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맨 처음에 얘를 봐. 얘를 보고서 활성화의 표시가 뭔지 보는 거야. 아, 활성화가 얘가 활성화구나.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복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만 복사해서 얘가 활성화되면은 블루가 되어라. 이렇게 한 줄만 딱 해주면은 하신 거지. 거기서 좀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하려면은 트랜스폼, 스케일, 이 같은 거 주고 그다음 여기는 게임 1 같은 거 주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이거? 게임 스케일을 주면 안 되나? 글자에 뭔지 모르겠지만 스케일을 빼자. 트랜지션 컬러 1초 이렇게 하면은